어, 의정부로에서 의정부로 가지고 18km 타고 오셨다고요? 아, 네. 어, 근데 길이 아 이쪽은 자전거 타고 올 길은 아니에요. 아, 위험하죠. 보니까 길이 되게 위험해요. 네. 아시고. 야. 어? 어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애매. 저걸로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오늘 그 고향 캐논파크 네. 오신 거 소감 한마디 좋습니다. 네. 아, 또 둬야지 너무 짧아. 아, 여기 형님들이랑 와서 너무 좋고요. 또 오정욱님도 자전거 하셨는데 한번 찍어주시죠. 아, 그러시죠. 100만원짜리 이게 좋습니다. 이런 기분이구나. 이게 나 표정 관리 안 되고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오늘 첫 경험 긴장되고요. 자전거 사고 흙을 처음 밟아봤어요. 야, 자전거 150만원이라는데 되게 괜찮아 보여요. 가볍고. 자전거는 150인데 페달은 20만원. 이거 페달하고 보호대 거만 하면 이거 나오더라고요. 이 코스 헷갈렸는데 와보니까 이제 보이네요. 아, 예쁩니다. 소나무 숲도 예쁘고. 오, 재밌다. 고향 파크. 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고향 MTV 파크에 왔고요. 생각보다 경사 높습니다. 한참 올라왔네요. 숲새가 되게 이뻐갖고 근처에 있으면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테일 가지고 3초 왔는데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네. 오늘은 확실해졌습니다. EMTV로 가야 됩니다. 중고도 알아보고 신품도 알아보고 했는데 중고가 대비해서 연말에 신품들이 할인을 해버려가지고 스페셜라이즈도 그렇고 트랙도 그렇고 중고가가 비슷한 거예요. 어. 1, 2만원 더 주면 신품 사요. 아, 그 정도요? 네, 그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유튜브로 막 검색했는데 코치도 하시면서 그 자전거 샵도 운영하시는 분을 알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진정성 있게 네. 상담 한 시간 반 했어요. 네. 그래서 저 라이딩 성향이나 제가 이제 동호회도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위주로 타시냐 물어보면서 선택한 게 코나 카우나라는 모델이고. 어, 이뻐요 되게. 입문용으로는 괜찮다고 해서 좋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하드테일도 골별하려고 했는데 바퀴가 얇아서 동호회분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조건 넘어진다. 바퀴 얇아가지고 크로스컨트리 XCI테일 정도는 이건 조금 그래도 산에 좀 최적화 되어 있는. 맞아요. 네. 결국은 EMTV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로드바이크를 껴도 타이어를 껴도 EMTV입니다. 안 돼, 안 돼. 여기가 여기고. 여기. 여기가 비고. 어, 그렇나? 라인 세 개네, 세 개. 자, 어서 왔어. 네, 좋아. 오, 재밌다. 아, 이거 뭐 쳤다네. 설마. 아, 정우 씨 좀 어렵겠는데 이거? 뭐? 어, 드랍이야. 아, 드랍 좀 잘라놨구나. 여기 점프대 만들었네. 여기서 딱 라운딩 해가지고 스피드로. 아, 급발진을 네? 급발진. 급발진 났다고요? 지금? 아, 그래요. 어, 그래갖고 그 옆으로 가신 거예요? 그랬어요. 어. 그냥 출발해버려요? 추워서 그런가 보다. 어. 정우 씨 오나? 네, 아주 저 내려온 바 그 코너가 막 세가지고. 네, 좀 처음 타기 세, 네. 세 보여.
쉽지 않다. 오늘 아주 진한 체험. 팍 꺼졌는데? 야, 이게 초보 코스가. 오른쪽으로 타면 돼. 다시 처음으로 왔구나. 아, 재밌다. 아, 여기 재밌는 재밌다. 마지막에 두 분 날 주면 될 것 같아. 재밌어. 재밌다. 이제 또 올라가서 A코스, B코스 저분은 그냥 여기서만 타라 그래야 될 것 같아. 어때요? 스릴 넘치죠. 재밌다. 정 씨는 여기서 여기가 딱 대경이에요. 여기만 연습하세요. 여기만. 여기서 이제 여기 오르락내리락 이거 할 때 이게 자꾸 익히시면 될 것 같아. 네. 그게 그 맞죠? 대전 펌핑 트랙. 네, 맞아, 맞아. 그거 보고 싶어. 아, 대전 또 가야겠네. 여기 목을 다 해놨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여기 때부터 재밌네요. 근데 가르쳐 주셨는데 안 돼요? 대전에서 이게 안 돼? 안 돼. 이론은 아는데 그냥 안 되네. 안 꺾이네. 몸이 안 움직여. 네. 아, 추워. A라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심해.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겠는데, 여기? 위험해. 살살 타야죠, 뭐. 오, 쇠다 쎄. 에, 탈만해요, 형님. 오! 오, 준하네. 점프! 멋지다. 찍었습니다. 어우, 형님 점프 잘하신다. 어, 눈 매워. 아가 거기로 다시 이어지는데요?
이제 형님 먼저 가셔도 될 것 같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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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어요? 오호. 모글. 모글. 목을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물 나오고 장난 아니다. 아까 거기로 이어지네. 여기로 아닌가? 아, 좀 떠. 쫄깃과 그 사이. 백봉보다 또 경사가 심하고. 네. 또 힘든 것 같아. 그죠? 근데 좀 짜릿해요, 뭔가. 짜릿하긴 한데. 생각보다, 이 영상 봤을 때는. 네.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나 오히려 동영상보다는 덜 쉬운 것 같아. 동영상에 그 사람들이 너무 빨리 달렸나. 갑자기 위험해 보이는 데가 나오더라고. 벌써 자전거 놓고 오세요. 자전거 놓고. 그래요. 네. 밥 먹자고. 자. 저희도 코스가 있어요? 아, 저기 오솔길들이 많아서. 그냥 타면 돼요. 좋다. 다 연결되더라고. 네.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거기도 뱅크. 어차피 내 쪽. 이거 형님이 주신 조개 잘 먹겠습니다. 양양양 되고 이 PD가 조개를 너무 좋아해요. 아, 이게 재밌네요. 재밌다. 양양 되게 저희 어머니가 양양양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렸을 때 돈 없어갖고 이거 잘 못 사 먹었나 봐. 가끔 내가 하나씩 사드리면 되게 좋아요. 예. 아, 이게. 넘어졌다고요? 살짝 넘어졌다. 아유, 그래갖고. 가시죠. 이게, 제 거는 저기 뭐지? 페달이 핀을, 낮은 핀을 했더니, 안 좋아. 불안해, 막 내려갈 때마다.
꽤 두갠데?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아까 실컷스도 일로 왔었는데. 어, 다리 아파. 어, 추워. 거기 그냥 천천히 올라가고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또 올라가셨나? 어? 등이 다 올라가시나 보니? 재밌다. 아까 피커스에서 왼쪽으로 왔었어야 됐나봐. 저기 있구나. 저 위에. 저 길 쳐다보는 거 저기. MBC 다 타봤는데요. 코스가 조금 이제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다시 한번 C로 처음 탔던 C. 다시 한번 타보겠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진 느낌 들고 몸이 풀리니까 안 다치게 조심해야죠. 이건 뭐지?
어, 주로. 씨를 아까 우리 오른쪽으로 내렸잖아요. 네, 왼쪽. 왼쪽으로 가니까 좀 길게 이렇게 라운드 해갖고. 아, 더 길어요? 네, 좀 더 길어요. 아, 재밌다. 아. 어깨에 부딪혀갖고. 아, 그래요? 네, 어디서? 통증이 좀 있네. 아유, 그거 오래 가는데. 제가 그래갖고 이거 어깨 아픈 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른쪽 어깨 아파서 다 고쳤더만 또 왼쪽에도 그래요. 아이고. 아주 힘들었고. 응, 아니, 야. 아유, 어떻게 살살 재미가 들어가세요? 아침에 살랑살랑 자전거 타고 보람이 있네요. 아, 아니요, 의정부에서요. 의정부 어디서 내렸어요? 의정부에 내려갖고, 송북구 넘으면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얼마 탔어요? 한 시간 반이요. 그러니까 18km. 근데 빨리 안 오고, 근데 길이 중간에가, 아들 이거 그 인자가 안 나갔어야지 부러지지 않고도 아프죠? 아프죠. 아, 그러면은 저 당해봤는데 네. 이쪽 전방 쪽에 인대 다만 예. 근데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이 쇄골하고 어깨뼈가 벌어지면 수술이에요. 근데 괜찮게 하려면은 수술 안 하고 준아 다시 임도로 가야 됐어. 세게 넣어주세요, 형님. 넣어주면서 그 저기에 나무 나무에. 나무에? 오늘 재밌게 잘 탔습니다. 여기 고향 파크 이렇게 크진 않지만 즐겁게 맛보기 하기 참 좋은 것 같고 다음에 경치도 좋아갖고요. 내년도 한 5월 달쯤에 다시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도 라이딩 코스가 다 있을 것 같아요.